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또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공개 강의를 통해가지고, 2700, 275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 자리까지 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불길한 예감 항상 또 적중을 하죠. 그래서 또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또 대응을 할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면요. 앞에서 이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망 지금 같이 한번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절반 정도가 우리가 이제 일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 지금 보더라도 뭐 지금 예상대로 흘러갔구나 뭐 그렇게 이제 알수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관망세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 또 특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매년 12월 달에 이제 대선이 진행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이제 12월 달에 이제 대선이 진행될 때 항상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에서 한 4주 정도 앞두고, 대선 앞두고 난 상황에서는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설은 좀 지나야지, 그 다음 주부터 조금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에 대한 수급 유입은 좀 힘들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뭐, 안 고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무 곳에서도 집중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급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들이 2020년과 21년도는 글로벌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2년도 1분기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상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매기세도 쉽게 안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지금 가족들을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 말은 전쟁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대한 방향이 쉽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냥 팩트로만 봐야 됩니다. 팩트로만 볼 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해왔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서 하락을 했는 건 사실이에요.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세 번에 대한 금리 인상 하면서 하락했던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축소는 시장의 악재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에는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 26일, 27일 FOMC 회의를 통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려할 만한 긴축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으로 고용률에 대한 타격을 입게 시작했던 시기가 최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유동성 축소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코스피가 이제 다중바닥을 찍고 코스닥에 대한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리가 이제 저항 구간으로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다시 돌파하기 힘든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700포인트, 2720포인트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시장에서 갭 상승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전 그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만약에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한 26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이제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예전에 삼성전자를 분석할 때 한번 같이 봤었었는데, 지금 3000포인트 지수를 봤을 때 3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53%, 54% 가까이 돼요. 절반 이상이 우리가 2021년부터 주식을 시작하고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들어갔겠냐? 대부분 다 대형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95,000원, 현대차 25만원, LG화학 90만원 이상, 그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 대부분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을 부동산 사듯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수급에 대한 솔리마가 이루어지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수급 공백이 또 발생하는 그런 양상들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잠깐 보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죠. 지금. 자,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전일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지금 4.9%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4.9%가 장중 하락했다가 반등. 저도 어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걱정돼가지고 보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하루 만에 2600까지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참 웃긴 게, 이거를 마지막에 다 돌려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정말 이거, 미국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줄더라도, 투자 여력이 주는 거지 기술주 및 성장주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기술주와 성장주들로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것이 나스닥에 대한 반등으로 나타났다고 봐요. 사실 다우증시는 여기까지 안 빠졌어요. 투자에 대한 여력이 높을 때 기술주 및 성장주에 대한 돈도 많이 흡입돼요. 하지만 투자 여력이 이제 줄어들 때 기술주 및 성장주에 대한 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저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온다, 이 말을 저는 해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13000포인트 전후가 아닌가, 나스닥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같이 한번 보면요. 코스피가 지금 272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반등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단기적으로 3000포인트에서 지금 약 3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 300포인트가 적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2008년도에 급락이 한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고, 2011년도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때도 포인트로 따진다면 지금 보면 우리가 2200포인트에서 1400까지 빠졌으니까 약 800-9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특수한 부분이었지, 한 번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빠질 때 포인트가 얼마냐면 1900포인트니까 여기서도 한 250-3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반등을 보였거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진 것이 지금 3000포인트부터 27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250에 300포인트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게 요거를 살짝 한번 돌려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 가족분들하고 얘기했던 것도 여기 이런 부분인데, 자, 지금 3일선을 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이 3일선을 타고 넘어가는 급등 차트거든요. 근데 전고점이 이제 요 자리에서 283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돌파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그 3일선을 탄다는 건 급등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 번 양봉이 두 개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붙이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붙이는 움직임들이 내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길적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드라마틱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반등보다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 대신 긍정적인 것은 전에 3100포인트가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던 자리였고요. 그 3100포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여기 이 하단에 있는 2900포인트 부근이 여기서 또 다중바닥을 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3100포인트의 다중바닥 이후에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했어요. 상단에 있는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대선 이후에 저는 지금 현재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한 가지 꼭 약속할 수 있어요. 연말 전에 다시 한번 3100포인트 위로 한번 올라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익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얼마만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2022년도 계좌에 대한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시장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도중에 저도 조금 흥분된 말을 방송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시장은 시장이 도와준 시장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나왔던 시장이고, 2021년도에 이제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2021년도가 힘든 시장인데, 2021년도도 사실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하셨던 가족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다 잘 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개별주로 매매를 했기 때문이었고, 2020년도는 대형주로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카카오도 그랬고요. 카카오 800%씩 났고, 작년에도 위메이드가 1000% 올랐어요. 자, 하지만 이제 올해는 원래 이 정도 우리가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300포인트, 400포인트씩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를 보면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하고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뭐 다들 뭐 부정적이고 사기꾼이니 많이 시장이 먹거리가 없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시장을 들어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꾸준하게 해왔던 분들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예전부터 꾸준하게 했던 분들은 생존을 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버티고 계실 거고, 그때는 또 수익으로 넘어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을 최근에 참여하든지 아니 시장이 실적 나서 나가신 분은 또다시 주식을 욕할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선택이었고, 누구나 다 돈 벌었기 때문에 나도 돈 벌 수 있다라는 아니라는 인식이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종목을 분석하고 매직 가격을 잡고 세력을 탐구하고 하는 것도 더욱더 수익을 잘 보기 위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장은 언제나 와요. 언제나 오는 거고 매년마다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본인의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장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 올라오는 게 시장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옆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면 조금 더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그렇게 이번 시장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힘든 것들은 지나가거나 별거 아니었어요. 그죠? 2021년도 돌이켜본 그때도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별거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직 별거 아닙니다.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시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 200% 날아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훨씬 더 많아져요. 개별주들에 대한 등락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 잘 잡으면 2배 이상 분명히 한 달 안에 낼 수 있는 종목이 천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주식 투자자입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날도 날라갔고, 유프렉스, 코리아 서킷트, 대보, 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전기차가 결국에는 2022년도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빠져있는 전기차 관련 다시 한 번 더 보호해봐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내일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건데요. 기술적 반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저의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2월달 추가 하락이 없기를 바라고,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서로가 격려해주면서 서로가 위로해주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기분 안 좋으셨으면 소주 한잔 하시고요. 내일 또 기분 좋게 즐겁게 주식 투자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일 시장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